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최근에 그런 불안 요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화 현상이 생겨나고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좀 불안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특히나 피부에 와닿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서점에 가보면 네.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뭐 스커터 셀의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나 뭐 크리스 코트먼의 불안이라는 자극. 실제로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정말 딱 그 사회의 현재 상황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준다는 네. 설이 맞아요. 예전에 저 외환위기 때는 숫자로 표현되는 제목들 예를 들면 뭐 30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런 것들 엄청 많았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101가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책을 잡고 두세 시간씩 이렇게 읽을 여유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15가지 방법 그러면 한 가지씩 읽고 또 덮어도 되겠구나 하는 뭔가 책을 집을 때 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라는 네. 거죠. 요즘에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어요. 아내에게 혼나지 않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 책들. 정말 그 책이 있어요? 사나 쓰려고요. 아, 아직 애드립인 것 같은데.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그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게요. 이게 불안한 사회일수록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죠.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주는 정보를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아. 작년에 왜 그 공포 영화가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한동안 그 공포나 네. 스릴러물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뭐 검은 사제들이나 뭐 손님, 손님이다 막 이런 거. 맞아, 계속 나왔어요. 네. 분기별로. 네. 그럼 불안할 때 확실히 공포 영화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건가요? 불안하면은 사람이 공포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나만 불안한 건 아니겠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공포영화를 보면 나랑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마음 한뜻으로 네, 불안했다가 공포 느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포영화 보면서 실은 이러고 보는 편이에요. 약간. 예, 네, 약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 나만 무서운 거 아니구나. 뭐 이런. 그 위안되잖아요. 위안이 좀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불안을 공유하려 한다. 네. 한국에서 귀자를 귀신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귀라는 개념은 영혼과 연결된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거를 도깨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깨비 문양 이런 것들로 거꾸로 도깨비를 막으려는 그렇죠. 비영랑 얼굴을 그린다거나 사실은 이제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도깨비를 막겠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떤 불안을 이제 그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냐고 불안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러니까, 또 연예인이니까 더 공감을 하시겠네요. 예.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맞아. 보일까? 그런 거가 불안을 더 조장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극심하죠. 어려울 때마다 이제 상담실 내리네요. 상담실 모두 또 들어갑니다. 맞아요. 주변의 시선을 또 계속해서 의식하고 사느라고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쵸.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는 결혼할 때 그런 거 한번 느꼈어요. 어떤 거요? 그 제가 결혼을 되게 작게 했잖아요. 네, 비싼 드레스 뭐 이런 것도 안 입고 네. 아주 심플한 가락지 같은 그런 것만 하나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빠 집에 있는 수트 중에 하나 그거 입는 걸로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한 일주일 조금 전에 네.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 아주 성대한 보통 그렇게 하고 싶죠. 하필 일주일 전에 네. 그 마음 싱숭생숭할 그때 네. 그 친구가 반지를 받았는데 그게 몇 캐럿인지 되게 큰 막 이런 그냥 이게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게 주변 시선이 갑자기 그렇죠. 느껴져요. 네. 그 결혼식이 끝난 후에 오빠를 데리고 가서 예복도 마치고 그 정도는 오빠 반지도 나 하나 해야겠어. 별로 쿨하지 못했어요. 할 걸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특히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나영 씨 친구분이 친한 친구분이셨죠. 근데 그게 이제 키예요. 집어듭니까? 네, 네. 지워드요? 거기까지 지워드고요. 지워드는 아니었다니? 지워드는 저희가 긴장해야 돼가지고. 지워드 하려고 5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워드 아니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공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집단주의나 집합주의라고 보통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센 게 관계주의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나를 규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친구 중에 누구 있어? 나 아는 사람 중에 누구 있어? 심지어는 우리 아파트에 누가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 썼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 자기소개인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와요. 맞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 3년 미녀 중에 몇째. 관계가 나를 부르는 명칭을 계속 쓰면서 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무서운 거죠. 보통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1636년부터 37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에요. 네, 병자호란. 근데 병자호란 때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개의 그 신하들 그룹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울 군대가 없으니까 화의를 하죠.